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 하반기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토익 공부와 자격증 시험 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스펙을 안 본다고 하지만 입사 지원서에는 여전히 어학 성적이나 학점 등을 적어야 해 불안한 마음에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기업들에서 완벽한 인재들을 좀 추구하는 방향의 한 방면이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탈스펙 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구직자의 72%는 탈스펙 채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자격이 까다로운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역량 중심의 채용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취업 관련 동아리 여러 곳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공모전 참가에 열을 올리는 등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동아리 쪽도 취업 관련해서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스펙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기업들의 채용 전형과 평가 기준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역량 중심 채용은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 필요한 경험을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직무와 관련된 성장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무조건 돋보이기 위해 만드는 스펙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뭐 공모전을 했든 또 뭐 아르바이트를 했든 거기서 했던 경험을 토대로 직무 역량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임을 어필하는 게 아무래도 그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에도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중점 사업을 정리해 기업과 지원 직무에 대해 미리 공부하는 게 면접에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